오늘은 CNN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장소 40 마지막으로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10위 종묘 서울 종로구 훈정동. 종묘는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으며 총 면적은 56,503평으로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5호로 지정되었는데 원래는 정전을 가리키며 태묘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조선 왕실, 대한제국 황실의 유교 사당으로 전제왕조 당시 왕실과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종로 삼각과 매우 가까워 11번 출구로 나가 조금만 걸어가면 종묘가 앞에 보입니다. 중국 오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종묘 제도는 은추 시대에는 7대조까지 묘에 봉헌하는 칠묘제가 시행되다 명나라 때 구묘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종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 고구경왕 9년인 392년에 보이는데 신라에서는 오묘제, 고려에서는 칠묘제로 했습니다. 종묘의 정전에는 19실의 19위의 왕과 32위의 왕후 신주를 모셨으며 영령전에는 정전에서 조천된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및 을민왕 태자의 신주를 모셨습니다. 신주의 봉헌 순서는 정전의 경우 서쪽을 위로 제1실의 태조가 봉헌되어 있고 영령전에는 추존조인 목조, 익조, 탁조, 한조의 사왕을 중앙에 모시고 정전처럼 서쪽을 위로하여 차례대로 모셨습니다. 종묘는 태조 3년 인천 394년 12월에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 중국의 제도를 본떠 궁궐의 동쪽에 건축을 시작해 다음해 9월에 1차 완공했고 154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8년에 중건되었는데 정전의 남문을 들어서면 문의 동쪽으로 공신당, 서쪽으로 칠사당이 있고 곧바로 정전에 이릅니다. 정전의 서문을 나서면 영령전의 동문과 이어지고 영령전에도 정전과 같이 서문, 남문, 동문이 있으며 영령전의 북동쪽에 제기구가 있습니다. 9위 인왕산 서울 종로구 무학동.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걸쳐있는 고도 338.2m의 산으로 바위산에 속하는데 한양도성의 산으로는 북악산보다 3.8m 낮아 2위이며 평균 경사도는 5.12%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서 우백호를 담당하는 산이라고 하는데 경복궁 정전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기에 붙여진 것입니다.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로 매우 유명한 산인데 야산인 인왕산의 호랑이가 유명한 것은 과거 서울에 호랑이가 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호랑이가 민간은 물론 궁궐까지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데 1868년 북악산 등에서 잡은 호랑이 5마리를 마지막으로 도성 내 호랑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왕산 정상에 자리한 치마버위와 관련한 조선왕조 일화가 유명한데 조선 중종의 왕비였던 폐비신씨는 날마다 중종이 있는 경혜루 쪽을 향해 시비를 시켜 치마를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비신씨의 절개를 기려 치마버위라는 명칭이 유래했다는데 인왕산 남쪽 기술계에 있는 활터인 황학정은 1898년 활쏘기를 장려하는 고종왕제의 칙령에 따라 세워진 국궁장입니다. 주말 등산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 범바위까지는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정상인 치마바위 쪽부터는 기암괴석이나 암벽 지형이 등장해 어린이나 노약자는 등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왕산에 있는 인왕산은 조선 개국과 함께 1393년에 무학계사가 세운 사찰로 조계종, 태고종 등 서로 다른 5개 종단에 작은 암자 14개가 모여 인왕사라는 절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 다소 특이한데 산자락에 군락형으로 자리 잡혀 있어 실제로 보면 하나의 작은 마을 같다는 느낌을 받고 부속 건물도 다른 사찰과 달리 극락전, 보광전, 대웅전, 관음전 등 다양합니다. 등산이나 지형보다 역사 문화 쪽으로 더 유명한 산으로 서울 사람에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산이지만 택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에 가까운데 구한말 택견꾼들이 수련했던 곳이 바로 인왕산이었습니다. 8위 창경궁 서울시 종로구 월룡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월룡동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궁궐로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 40여 년 동안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1986년 궁궐 복원에 따라 창경궁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창덕궁과 연결된 동궐로 불리면서 실질적으로 궁궐 역할을 했는데 1418년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수강궁이 있던 곳입니다. 성종 15년에 대왕대민 세조의 비정영후 윤씨, 성종의 생모 소영후 한씨,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 한씨를 모시기 위하여 수강궁을 확장하여 세운 별궁이 바로 창경궁입니다. 세 사람을 위하여 따로 지은 대비궁, 경복궁, 창덕궁의 남향 배치와 구별 지으려고 동향으로 배치했는데 성종 때 정전인 명정전, 현전인 문정전, 침전인 수령전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방화로 모두 소실되었으나 광해군 7년 4월에 주요 건물들을 재건하기 시작해 이듬해 11월에 마무리되는데 중건 이후에는 창덕궁 부속 궁궐로 활용되어 동궐로 불렸습니다. 창경궁 재건보다 7년 앞서 창덕궁이 먼저 재건되어 법궁이 됨에 따라 창경궁은 조선 전기에는 별로 활용되지 않았지만 창덕궁과 인접해 조선왕조 역사의 중요한 무대로 활용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창경궁은 인조 때와 순조 때 큰 화재가 일어나는 등 잦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재건되기를 반복해 화재로 건물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급속히 변형되어 일제강점기에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는데 1909년 일본이 순종 황제의 마음을 달랜다는 이유로 창경궁을 훼손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유원지로 조성했습니다. 권농장 자리에는 연못을 파서 춘당지라고 했고 연못가에 정자를 짓고 궁원을 일본식으로 바꾸며 뒤쪽에는 식물관을 동쪽에는 배양당을 지었고 통명전 뒤 언덕에 일본식 건물을 세워 박물관으로 삼았습니다. 1911년에는 자경전터에 박물관을 세우고 명칭을 창경원으로 바꾸었으며 1922년에는 벚꽃숲을 만드는가 하면 1924년부터 밤벚꽃놀이를 열었고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가르는 도로를 놓았습니다. 창경궁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동식물원으로 쓰이다 1981년 창경궁 복원 계획이 결정되면서 원형을 되찾기 시작해 동물사육장은 서울대공원으로 이관했습니다. 동물원, 식물원 관련 시설과 일본식 건물을 철거하고 문정전을 옛 모습대로 회복해 1986년 8월 23일 일반에 공개했으며 1992년에는 일본식 건물인 장서각이 철거되었습니다. 7위 경복궁 근정전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전인데 정전이란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 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근정문을 통해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건물로 좌측에는 수정전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궁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정도전이 서경의 구절을 이용해 왕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1395년에 경복궁을 창건하면서 같이 지었는데 용 문양을 새긴 청자 기와들로 지붕을 뒤덮어도 매우 아름다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근정전과 사정전에만 청기와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사극이나 영화 등에서 풍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된 고종 시기를 제외한 세종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의 경복궁 근정전과 사정전은 청기와 건물로 표현해야 옳은 재현입니다. 세종 이후인 이유는 1443년에 근정전 육마루 양쪽 끝에 있을 대형 장식기와인 취두가 비로 무너졌는데 비싼 청기와와 조개껍질 가루를 바른 아련화 중 무엇을 쓸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기화가 덮여 있으면 아련화를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편전은 이미 청기화가 있어 격이 떨어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정전은 명종 8년인 1553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청기화로 복원했는지는 알 수 없어 선조대의 사정전은 어떠했는지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유홍준 교수에 따르면 근정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은 근정전 남동쪽 행각 모퉁인데 서쪽 인왕산과 북쪽 북악산의 스카이라인이 근정전의 지붕선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개방 시 경회로와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한데 마당이 꽤 넓어 앉을 자리도 많고 풍경과 야경이 정말로 멋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후에왕궁에도 똑같은 이름의 건물이 존재하는데 정전인 경복궁 근정전과는 달리 후에왕궁의 근정전은
황제의 집무 공간인 편전입니다. 조선 임금 중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한 마지막 왕은 선조인데, 선조 재위 중에 임진왜란이 발생해 경복궁이 불타버렸고,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했지만 마지막 황제 순종은 덕수궁 중화전에서 즉위했습니다. 6위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원화로. 동궁과 월지는 경주시에 위치한 통일신라 시대 궁궐 유적으로 신라의 별궁인데, 신라의 태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사는 법궁인 경주 월성과는 북동쪽으로 접해 있으나 현재는 원화로에 의해 갈라져 있으며, 또한 황룡사의 남서쪽에 있는데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과 아주 가깝습니다. 궁궐은 신라 때는 수십 개 정각이 늘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1, 3, 5 건물지 3개만 복원한 상태인데, 궁궐의 이미지보다는 과거 통칭이었던 안압지라는 월지 호수와 누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신발은 월지라는 이름의 인공호수인데, 이 인공호수는 신라 왕궁 안쪽의 친수구역으로 경복궁의 경회루처럼 풍류와 연회 장소로 만든 곳입니다. 동궁은 대표적인 고대 왕국 건축물 중 하나로 통일신라 정원의 원형이 잘 보존되었고,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다른 고대 유물들은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많은데, 죽은 사람과 부정한 물건들은 실제 일상에서 사용한 물건과는 다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온 유물의 특징은 문고리, 옷걸이, 가위, 빗, 출퇴근 카드로 쓴 목간, 젓갈 제조일자 꼬리표, 각종 실제로 쓴 그릇 등 온갖 실생활용품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안압지는 신라 때 명칭이 아니라 조선 초기 동구교지 승람과 동경잡기 등에 기록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폐허가 되어 갈 때가 무성한 호수에 기러기와 오리들이 날아들자 안압지라 이름을 붙였는데, 1980년에 발굴된 토기 파편 등으로 신라시대의 월지라고 불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월지란 명칭은 경주 월성인 반월성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으로, 임해전의 이름도 원래는 월지궁인데, 이에 최근 정식 명칭도 동궁과 월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라 때에도 임해전이란 이름을 일부 사용해 삼국사기에 동궁을 임해전이라고 부른 기록이 있는데, 바다와 가까운 건물이란 뜻으로 안압지를 상징화했다고 추정합니다. 해당 건물군들 주변 연못가에서 금동 판불 등이 발견된 점으로 종교적인 의뢰를 거행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유신 사망 후 지진, 반란 등이 일어나 국난 극복용 의뢰를 거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5위 창녕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사적 제514호로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의 교리와 송현리 일대의 발 463m 목마산 구릉지대에 입지하고 있는 삼국시대 무덤군입니다. 송현동 고분군은 목마산의 남서쪽 구릉 말단부와 남동 사면 일대에 50여 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교동 고분군은 목마산성의 북서쪽에서 남동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정선을 따라서 90여 기가 있습니다. 송현동 고분군은 크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군은 창녕의 동북쪽 목마산 기슭에서 서쪽으로 송현동 일대에 위치하며, 2군은 도로를 넘어 교리 지역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80여 기 정도의 큰 고분군이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16기에 불과하며, 횡구식 석박의 입구가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고분군은 삼기슭의 산지에 있으며, 이군은 송현동 석굴에 있는 부근에 20여 기가 있는데, 대부분 논으로 개간되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몇 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유적은 교동 고분군도 인접하고 있어 유구나 유물의 성격이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이지만, 1918년 교동 고분군과 함께 발굴된 89-91호분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분군은 일제시대에 대부분 도굴되었거나 주변이 경작지로 변해 성격 파악이 어려운데, 송현동 고분군을 비롯한 창녕지방 고분군은 일제시대에 약탈적인 발굴을 겪었습니다. 예로 1918년 엄청난 양의 유물에 대한 도굴 행위를 시작으로 권력과 결탁한 도굴 행위가 대낮에도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도굴한 유물의 대부분은 상인의 손을 거쳐 일본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오쿠라 컬렉션은 당시 대구에 살던 오쿠라가 수집한 것으로 대부분은 가야의 유물인데, 창녕 고분군의 경우 출토품 메모를 보면 부장품이 방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현동 고분고는 창녕여자고등학교 옆에 창화사 일대에 있으며 주소도 창녕송현리다. 교동 고분군과는 확연히 구분되는데 송현동 고분군 옆에는 송현동 석불자상이라는 보물불상도 있습니다. 창녕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난해 12개 나라 중 하나인 불사국으로 비사벌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출토 유물과 구조 영상을 볼 때 5에서 6세기가 중심 연대가 되는 고분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녕 교동 고분군과 창녕 송현동 고분군이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으로 2011년 7월 28일에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4위 선정릉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조선시대 왕릉군으로 조선 제9대 왕성종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함께 잠든 선릉과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 안장된 정릉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선정릉의에도 삼릉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사적 제19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공인 지정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성종은 1457년 나중에 덕종으로 추존되는 의경세자와 소혜영후 한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두 달도 못 되어 아버지가 죽어 할아버지인 세조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세조는 손자의 뛰어난 천품을 알아보고 총애가 남달랐는데 5살이 되던 해에 자상군이 되었고 1467년에 공혜영후가 되는 한명회의 딸과 가래를 올립니다. 세조 14년인 1468년에는 자을상군으로 다시 봉해지고 이듬해 11월 숙부인 예종이 승하하면서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이 이야기는 문역대 조선왕기실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선릉은 유교를 바탕으로 왕도정치에 기초를 세웠다는 성종의 능으로 언덕위에 있어 정자각 앞에서는 왕릉이 잘 보이지 않는데 능역과 부속 건물의 배치가 다른 능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초지, 즉 봉분으로 오르는 경사진 언덕 전면 중앙에 있어야 할 정자각이 측면에 놓였는데 이것을 동원이 강릉이라고 합니다. 즉, 정자각을 두 개의 능침 사이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조의 유지에 따라 석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병풍석은 설치되어 있는데 세조와 예종의 능에도 없는 병풍석을 설치한 것은 무척 예외적인 일입니다. 정현왕후 윤씨 능은 왕의 능과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두르고 봉분도 낮아 조촐한 모습인데 선릉은 임진왜란 때 능침이 훼손되는 순환을 당하면서 시신이 모두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정현왕후의 능 앞에서 소나무 숲길을 넘어가면 정릉이 보이는데 중종은 1544년 승하에 고양시의 서선릉에 묻혔으나 명종 17년인 1562년에 문정왕후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사후의 왕과 함께 묻히길 희망해 버린 일이었지만 장맛되면 물이 차오르는 등의 결함으로 결국 소망을 이루지 못해 한 여인의 과욕으로 왕과 왕후들이 각각 외롭게 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위 사릉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의 무덤으로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는 규모가 소박한 편인데 이것은 사릉의 주 정씨 가문의 산산에 조성되었으며 조성될 당시에는 대군 부인의 예로 장사 지내졌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인 단종과의 사이에 후사 없이 사별하면서 시누이 경혜공주의 아들이자 시조카인 정미수를 수양아들로 두었는데 이 때문에 사후의 주 정씨 선산인 지금의 사릉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사릉 주변으로는 지금도 해주 정씨 가문의 개인 묘들이 많이 있는데 중종대에는 노상군인 단종의 묘지와 봉분을 정비하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종 16년인 1521년에 사망한 정순왕후는 이후 숙종 24년인 1698년에 단종이 복위 및 추존되면서 정순왕후도 복건되었고 그녀의 무덤도 왕릉인 사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능호에는 평생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워한 점을 담아 생각할 사가 들어갔는데 참으로 그녀의 일생에 걸맞는 능호라 할 수 있는데 그녀 이야기는 문역대 조선왕기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담으로 사릉의 소나무들은 하나같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정순왕후가 남편인 단종이 묻혀있는 동쪽의 영월 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후에라도 부부를 함께 이어주자는 뜻에서 1999년 4월 9일 사릉의 소나무 한 그루를 영어의 장릉으로 옮겨 심고 정령송이라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문을 해보면 소나무들이 동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데 대중교통으로 갈 경우 이름과는 달리 사릉역보다 금곡역에서 더 가까워 방문 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정수망우송 씨는 열양보안군 송현수와 여웅부부인 민 씨의 딸로 1440년에 현재의 전북 정읍시에서 태어났는데 단종 2년인 1454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455년에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선의하고 상왕이 되자 의덕왕 계비로 책봉되었지만 1457년에 단종복 기운동이 일어나면서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유배되고 그녀도 군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동대문 밖 정업원에서 생활했는데 뒤쪽 복망봉에 올라 병어를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단종을 그리워하며 한 많은 세월을 보내다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을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성은 남한산의 산성으로 광주시에 거의 전부가 있지만 성남시와 하남시도 걸친 성곽인데 성남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아 극히 일부만 걸친 성남시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 기원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에 예터를 활용했다는데 조선 인조 4년인 1626년에 대대적으로 구축했으며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입니다. 한편 백제가 한성을 수도로 3던 때 세웠다는 주장도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나왔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 책들은 백제 구성이라고 적었지만 발굴 조사에서 신라 계통 유물만 나온 것이 약점입니다.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으로 관리하는데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조선 인조 때 손을 보았는데 청량산을 서쪽 끝 벌봉을 동쪽 끝으로 해서 장방형 돌로 쌓았습니다. 둘레가 12km에 이르며 산이가 넓은 분지라서 백성과 함께 왕조가 대피할 수 있는 조선 왕실의 보장처였는데 북한 산성과 함께 한양을 지키는 이대 산성이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 중인 1595년에 남한산성 자리에 다시 성을 쌓았고 1621년 광해군 때에 개수했으며 인조 2년인 1624년에는 인조가 총용사 이소에게 명하여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강화를 메꾸는 재침에 대비하여 해줬는데 개조 완료 후 광주모 급지가 성내로 이전되었다가 광주부로 승격되어 조선시대에는 광주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숭덕제의 군대를 상대로 벌인 농성전이 유명한데 병자호란 때 결국 함락되어 입지가 요새로 탈락이라는 선입견이 널리 퍼졌지만 가보면 산세는 지금도 험준합니다. 병자호란 이후는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이 되어버렸는데 특히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장소로 신의 박해 때부터 천주교인들이 갇히기 시작했고 신유박해와 기해박해에서 많은 신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상 요충지로 광주 군청리 안에 있었으나 항일병으로 산성과 행궁내, 군기구와 수호사찰을 불태우고 방화하여 대부분 건축물이 사라졌습니다. 1917년에 군청이 경안으로 이전한 뒤로는 서서히 쇠락했고 방화로 터만 남아있던 남한산성 행궁도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산성 일부와 함께 완전히 매몰되어 소실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완벽하게 매몰되어 유구 상태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를 토대로 1975년부터 성벽을 복원하기 시작했고 행궁 복원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위 삼부연 폭포 강원 철원궁 갈마릅 신철원리 삼부연 폭포는 철원구경의 하나로 폭 1m에 높이 20m 규모의 명승지인데 폭포수가 높은 절벽에서 3번 꺾여 떨어지고 세 군데의 가마솥같이 생긴 곳에 떨어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해발 870m인 명성산 중턱의 화강암 지대에 위치한 높이 약 20m 규모의 3단 폭포로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이 지표에 드러난 이후 흐르는 물에 의해 오래 침식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폭포를 구성하는 화강암의 연령은 약 1억 1천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물줄기가 3번 꺾어지고 폭포의 하부가 가마솥처럼 움푹 패여 있어 가마솥 부자를 써서 삼부연 폭포라 불리고 있습니다.
물구비가 3단 형태로 아래에 있는 침식 작용에 의한 2개 이상의 폭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폭포는 폭포 밑에 깊게 파인 둥글고 움푹한 모눈덩이로 낙차와 폭포의 규모가 하단으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입니다. 이는 낙하한 물이 자갈 등과 함께 폭포 아래 부분을 갈아내는 마식 작용을 하거나 수압으로 뜯어내는 굴식 작용을 함으로써 형성됩니다. 한편 3부형 폭포 하단의 벽면에서는 현재 물이 떨어지는 물줄기 옆으로 둥글고 매끈하게 깎여 나간 부분을 두 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줄기의 흔적이 여러 개 관찰되는 것은 옛날의 폭포 위치가 오늘날과 달랐음을 말해주는데, 즉 크게는 두 차례 이상 폭포가 상류 방향으로 후퇴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폭포의 방향이 바뀌며 후퇴하는 것은 폭포를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에서 관찰되는 X자형의 균열 구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균열 구조를 따라 물줄기가 오랫동안 흐르거나 방향이 꺾이는 부분에 침식이 집중되면서 현재와 같은 폭포의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치가 빼어나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 정선이 이곳을 지나다가 진경산수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겸재 정선은 36살 때인 1711년 금강산 가는 길에 이곳을 찾았고, 이듬해도 금강산 가는 길에 이곳에 들렀으며 72살 때인 1747년 다시 원행에 나섰습니다. 모두 세 차례로 그때마다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림은 1747년 작품으로 첫 여행을 스승 김창읍과 함께 했는데, 이곳에 응거한 김창읍은 삼부연에서 자신의 호를 땄다고 합니다. 겸재 그림은 실제 삼부연과 비슷하지만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실제보다 더 훅방하고 웅장한데, 진경산수란 실제 경치를 그대로 베낀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으로 CNN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장소 40을 알아보았는데, 못 가본 곳이 제법 있네요. 못 보신 곳은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